가자. 마라벨 풀세트 한번 가자. 여명의 빛. 그림자 용주. 그림자 용주.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죠. 이건 의미 없죠.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거는 기한 지나봐야 방어력이니까. 그 다음에 새벽 전진. 새벽 전진. 아, 이건 비싸다. 도킬치놈님 언피버 룰렛 결과는 데리컨 앰퍼샌드 템진단 마라벨까지야. 아, 고맙습니다. 그 다음 뭐야? 운명의 블레? 하나밖에 없네? 아, 나 힘 필요한데? 이거 뭔데요? 망토야? 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망토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망토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까? 근데 네 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개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아, 하나밖에 안 사지는데? 아, 한 번이면 된다는 뜻인가요? 강 나왔다. 원통길 강 나왔다. 아, 처음 해봅니다. 하이판다? 아, 안 나온 거지요. 아, 그렇구만. 맵포를 사도 되죠? 맞죠? 맵포를 사도 됩니까, 이거? 아, 돼요. 10개 사. 언젠간 또 쓰게 되겠지. 처음 해봐가지고. 아, 저 망한 거 맞습니까, 혹시? 맞나요? 창조 손해네, 이거. 아, 매포로 사면 안 되나요? 매포로 사면 안 팔려요? 아, 진짜로? 아, 팔리는데? 아, 사기치지 마십시오. 네네. 민감합니다. 나왔다. 아, 덱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리 알려주는군요, 업적으로.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냥 샀으면 되는 것 같아. 신부 힘이 필요해가지고. 어, 또 나왔습니다. 힘덱. 아, 날짜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 안 넘었습니다, 이번엔. 날짜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1년짜리 써야 되지 않을까? 손해본 거 아니야? 1, 2, 3, 4, 5, 6, 7, 8, 9, 10, 11. 운명의 굴레. 누가 봐도 손해본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손해본 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누가 봐도 손해본 거 같은데? 그다음 나머지 부위가 뭐지? 미역의 밥편. 2019년 6월. 도김치놈님 후원 만원 비버 룰렛 결과는 방송시간 마이너스 1시간짜리 뽑을 돈으로 6개월 후에 사시지요. 아, 그냥 6개월짜리 살까? 그 다음에 나중에 바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이것도 6개월이 아니네. 6개월짜리 사서. 이거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6개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8억이야, 1년인데. 아, 너무 짬뽕인데? 아이씨, 이거 사고 1년 뒤에 닦아 차라리. 뭐 힘덱 30밖에 더 되나? 이거 사고 1년 뒤에 구매를 할까? 1년 뒤에 잠깐 쓰는 거지 뭐. 어떻게? 조언 좀요. 그냥 1년짜리 사? 3억, 4억, 4억도 비싼 거 아니야? 아, 1년짜리 사라고. 이거 사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샀어. 아, 너 지닐러 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미안합니다. 됐어요. 망토는요? 아, 이거 6개월짜리라가지고. 망토는 어떡합니까? 네네. 아, 캐릭터가 공개됐다. 망토 어떡해? 그냥 6개월짜리 쓰고서는 그냥 1년 뒤에 바꿀까? 물량도 없고 계속 기다리는 것도 좀 그렇고. 6개월을 착용하고 1년 뒤에 그림을 보는 걸로 합시다. 끝! 캐릭터 귀여웠었는데 좀 그렇구만. 스탯이 얼마나 올랐지? 스탯만 한번 보자. 얼마? 64,600에서 와, 800 올랐네? 와우. 끝. 800이나 올랐네. 어마무시하네. 아, 신발 안 꼈나? 신발 꼈는데? 라이딩. 라이딩은 어딨어? 라이딩 왜 저 안 줘요?
다 스킬에 있다고? 아 이건 아닌데? 오케이 메모리